자 반대쪽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미들슛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자 김상규의 득점. 정준원 선수가 돌파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자 우선 양 팀의 1쿼터 초반에 LG의 결정력이 조금 좋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세창 선수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돌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상규 선수의 첫 득점이 있었죠. 네. 자 상당히 침착한 마무리였는데 그렇죠. 지금도 김세창 선수의 자 김상규 미들슛 깔끔합니다. 아하. 지금 박인태 선수가 쫓아나오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상규 선수가 완벽한 슛 기회가 생. 자 1쿼터에 양 팀 모두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LG가 건수하게 앞서 나가고 네. 있거든요. 자 주지훈 깊숙하게 그리고 박인태가 얹어놓습니다. 자 확실히 이 두 명의 트윈타워는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핸드오프 양우섭 노로패스 연결됐고요. 어렵게 얹어놓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점프를 뛰면서 오늘 경기 또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 뭐 또 8번째 승리를 또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만약에 3점이 터진다 그러면 또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네. 오. 자 지금 강력한 블락슛이었어요. 김수환 선수가 명지대 시절부터 저렇게 저돌적인 돌파를 절규하던 선수거든요. 네. 네. 다 이 장면이었는데 주지훈 선수였거든요. 와. 네. 앞에서 배수용 왼쪽 빼줬고요. 자 직접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락샷 세 바퀴입니다. 자 오늘 주지훈 선수가 상당히 멋진 블락샷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정규리그 팀에는 에메카 오카포라는 네. 블락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 D리그에는 주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정준원의 패스 막혔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자 살려냈지만 공격은 모비스에게. 자 두 명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엔드원이 선언됐습니다. 이런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정준원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볼을 살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살렸는데 하지만 지금 살린다 하더라도 공격 시간이 쫓겼고. 흐름을 봤을 땐 본인 공격이 될 수 없어요. 타격이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찬 패스 연계 이후에 외곽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현 석점. 김영현 선수가 좀 전에 자 이 장면이었죠. 이어받고 곧바로 던졌는데 네 드디어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잘 잡았는데 실책을 하면서 공격이 현대모비스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준원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네. 강혁 코치 얼굴 맞을 뻔했죠. 자 바로 앞쪽에 이제 LG 벤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에서 오 순발력이 좋으시죠. 43대 34로 뒤진다. 2쿼터에만 33점을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플레이로 득점을 첫 번째 득점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도 주진 선수가 이제 스크린 서는 척하다 빠르게 빠졌고 그에 맞춰서 한상현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이 또 이루어졌죠. 아, 좀 지금 명장면이죠. 3쿼터 초반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진 선수가 또 이제 하나 막아주죠. 자 우선은 주진 선수는 응수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참 재밌네요.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또 배수영 선수 상대로 포스트업으로 득점을 또 해준 거죠. 네. 자, 양 팀의 작전 타임. 팀에서 슛을 던지다 보니까 네. 네, 빗나갔고요. 자, 남영길. 남영길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석점 두 개째 남영길. 등요. 네. 그만큼 3점 슛 연습을 또 많이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멘트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감각을 D리그에서 오! 오호! 자 지금 아하. 두 팀 모두 외곽에서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LG가 네. 저서 남영길 이건 이제 두 번째 3점이죠. 네. 또 한 번 나왔어요. 네, 이건 이제 세 번째 3점이고요.
자, 이재범 해설위원이 남영길 선수는 슈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스코어 64대 55로 모비스가 여전히 리드하고 있습니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3쿼터 들어와서 주지훈 선수와 한상희 선수의 2대2 플레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면서 경우에는 지금 D리그에 많이 나왔던 김준영 선수나 박정현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남영길인가요? 또 남영길인데요.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우선. 네, 그렇죠. 남영길. 네. 네. 아, 정말 좋네요 오늘. 김세창. 자, 외곽에서 돌리고 있고요. 안쪽으로 투입. 이진석 엔드원입니다. 자, 이진석이 추가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진석 선수가 탑 위에서 이제 공을 잡은 다음에 패스하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상윤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진석 선수가 이제 골 밑에서 자리를 잡아서 골 밑에 좀 올렸거든요. 뚫리면 또 저렇게 손쉽게 실점할 수 있는 수비가 되는 거죠. 네, 정준원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자, 박준은 레이업 실패. 자, 오늘 박준은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정준원 선수가 본인이 돌파 마운드에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복귀를 백코트 했기. 자, 오늘 힘겨운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양우섭. 양우섭 제차 티빈. 주지훈의 리바운드 결국에는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 1점 차죠. 네, 지금 자, 우선 LG가 우선 4쿼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정준원 그리고 양우섭 선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우섭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뺏어내는 본인의 패스를 받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어요. 김세창 선수 그 패스를 정말 재치 있게 잘 잡아냈었고요. 네. 주지훈 선수가 계속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주지훈 선수도 정말 정준원 뺏길 뻔했어요. 정준원 블락샷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LG에게. 자, 이 장면이었어요. 우선 네, 자, 이진석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블락 잘해줬죠. 네, 블락샷에 성공을 해줬고요. 디리그 통산 11번째 연장전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원 선수가 또 4반칙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5반칙 퇴장당한 선수가 나오면 배수용이 넣어줍니다. 석점! 선언됐는데요. 김성민 선수 같은데요. 5반칙 퇴장이죠. 네. 자, 우선 배수용의 외곽슛. 자, 슛을 던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코치 조금. 자, 넘겨졌고요. 배수용. 자, 이제 1초 남았어요. 던졌습니다. 이정슛 들어갑니다. 주지훈 선수가 선을 좀.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정준원인데요. 백샷. 정준원 선수 좀 전에 실수를 많이 또 해줬습니다. 자, 이제 30초 안쪽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9.1초 남았는데 네. 예. LG 벤치에서 작전 시간 부르죠. 여기서 작전 시간 안 부르고 선수들에게 맡겨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3초, 2초. 정준원. 자, 지금은 네, 인정이 되지 않죠. 눈에 보여줘. 인정 안 되는 장면이. 네. 자, 이렇게 되어서 다시 볼까요? 네, 정확히 슛을 그냥 빨리 한 번쯤 던져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핸드오프 양우섭 다시 이어봤습니다. 주지훈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주지훈. 자, 예. 손홍준. 자, 배수용이 던졌습니다. 배수용. 자, 오늘 배수용과 주지훈. LG는 지금 팀 자유투 성공률이 65%거든요. 네. 20개 중에 13개를 성공했는데 양우섭 선수는 지금 6개 중에 2개밖에 넣지 못했어요. 들어간 걸 알았어요. 주지훈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정준원 실패. 자, 양우섭이 이어옵니다. 오. 정준원 선수가 카메라 한 번 부딪혔거든요.
자 지금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정준원 선수가 던지고 나서 어우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충돌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직접적인 충돌은 김경현 선수 최대수훈 선수죠. 네. 자 정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2020 KBL D리그 LG와 모비스의 경기 2차 연장 끝에 결국 LG가 승리했습니다.